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번 강의 때 이미 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저의 뭐 프로필이라든지 뭐 학력, 인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굉장히 또 시간적으로 손해를 여러분에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 네, 이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저번에 구현을 했던 여러 가지를 뭐 방법이라든지 뭐 이론적으로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장르를 조금 바꾼, 장르를 좀 바꾼 저번에 이제 좀더 실사, 반실사의 그런 캐릭터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이제 따로 요즘 시대의 약간 대세라고 할수 있는 캐주얼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뭐 이런 인체학, 인체라든지 그런 해부학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다면 이번엔 그런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보셨다는 그것을 토대로 이번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이런 제목은 캐주얼 게임 캐릭터 제작입니다. 뭐 저번과 마찬가지로 뭐 아주 가볍게 이론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파트를 끝내고 나서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미 제가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네, 작업하는데 굉장히 거의 뭐 30시간 정도 가까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작업 과정을 보여드릴 그 영상은. 하지만 또그 30시간을 여러분에게 풀타임으로 보여드리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약을 해서 빠르게 돌리는 식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느리게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과정을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간단하지만 PT를 살짝 준비를 해봤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주얼 캐릭터의 정의. 네.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딱 봤을 때 깔끔하고 귀엽고 조금 가벼운, 헤비하지 않은 라이트한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들을 말을 하는 건데, 뭐 대충 뭐 캐주얼의 정의를 좀더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일단은 뭐 가벼운 또는 편하다는 의미로 평상복을 의미하고 있고요. 패션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아메리카에서 네, 패션 용어로서 폭넓게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겠죠. 게임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게임 쪽에서는 좀더 다르게, 비슷하지만 좀더 다르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업할 이제 게임, 캐주얼 게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대충 보시자면, 뭐, 비주얼적으로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임, 그리고 가볍게,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캐주얼 게임이란. 그리고 뭐, 게임 방식이 쉽거나 간편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게임의 한 장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대로서는, 콘솔과 온라인이 주류가 아니죠. 지금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제 플랫폼, 게임의 플랫폼이 모바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따라서, 쉽게 단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게임 장르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었고, 저희 작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대세에 따라서, 무슨 작업 TO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캐주얼 게임이 주류라고 볼수 있겠죠. 뭐, 그로 인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에 들어가는 그림 역시, 캐주얼한 스타일로 그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겠죠. 뭐, 이런 스타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뭐 잘하는 어떤 분은 뭐 캐주얼을 잘할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실사 그림을 잘 그리실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뭐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류 플랫폼에 따라서든 뭐 어떤 것에 의해서든지 유행처럼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의 플랫폼 핸드폰 게임의 약간 그런 한계, 하드웨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좀더 이런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좀더 좋은 그래픽, 화려하고 좀더 실사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핸드폰이겠죠? 저희가 게임을 주로 하는 플랫폼 핸드폰인데, 핸드폰이 좀더 사양이 좀더 고사양이 된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게임을 구현하고, 또 그런 게임이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주로 작업해야 될 이제 그런 게임의 스타일이 좀더 실사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캐주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캐주얼 스타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실사나 반실사 그림체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